각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간의 대치 국면 속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의 시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의장석을 점거했습니다. 이들은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에게 후반기 의장단 구성안을 제시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한 석도 주지 말자는 이야기만 들려왔다고 항의했습니다. 한 석도 주지 말자라는 독선만이 존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다수의 무소속 의원들은 의회 안에서 최소한의 소통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해 무소속 의원 9명은 의원들끼리 사전에 논의한 바가 없다며 일단 개회부터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당까지 지금 없어져 전오니까 무슨 전부 다 하겠다고 지금 나서기 때문에 거기처럼 대표적으로 조인이 안 되니까 우리는 무슨 안을 못 내놓는다는 얘기지. 대치 국면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결국 강릉시 의회 의장단 구성은 날짜를 넘기게 됐습니다. 강릉시 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의장 1석,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3석 등 모두 5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장 1석과 위원장 1석을 갖거나 부의장 1석과 위원장 2석을 갖는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협의를 통해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은 미래통합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은 민주당이 각각 맡았습니다. 강릉시 의회는 소속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8명, 미래통합당 1명,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9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속초와 삼척 정선은 의장과 부의장 모두 민주당이 맡았습니다. 전반기에 민주당이 의장을 맡았던 동해와 태백은 후반기에는 통합당 소속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양양군 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의장을 맡아 통합당 군수에 대한 견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성군 의회는 내일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